여러분들이 그 타이핑을 치시거나 예제를 만나실 때 가장 많이 만났던 부분이죠. HTML5의 기본적인 문서의 형태입니다. 일단은 여기 그 느낌표라고 DOC 타입, HTML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게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열거나 소스 코드를 보셨을 때 바로 이 느낌표 DOC 타입의 HTML이라고 하는 이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얘는 HTML5에 대한 문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 자, 다시 한번. 이 뒤중에 이렇게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여시죠. 그러면 이제 파일 열면 소스 코드가 쭉 보이잖아. 첫 번째 줄에 DOC 타입 HTML이라고 하는 게 보이면은 아, 얘는 HTML5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즉, 이거를 작성할 때 대소문자의 구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대문자로 써도 되고 DOC 타입을 소문자로 써도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 안 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뭐를 가르쳐 주게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이 이후에 작성하게 되는 코드들은 HTML의 표준 모드의 문서로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게 되는 거야. 바로 얘지. 지금부터 만드는 문서는 HTML5의 표준 문서로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그 기술을 배울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전이지, 버전. 내가 HTML5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버전이 오기 때문에 HTML5에서 제공하게 되는 엘리먼트, 뒤에서 소개해드릴 엘리먼트나 그리고 함수들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만들게 되는 문서는 HTML, 5로 문서의 표준 모드로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게첫 번째 느낌표 DOC 타입 HTML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되게 많이 나오지. 우리가 이제 JSP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그 위에 이제는 앱 페이지 해가지고 이제 그 추가적인 정보를 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JSP에 관련된 태그 엘리먼트들을 더 집어넣어서 쓴 거고 실제적으로 HTML의 문서 자체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이 돼. 그렇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첫 번째 줄에다 뭐를 쓴다? DOC 타입 HTML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러면 이 이후에 작성하게 되는 것은 HTML5의 표준 문서로 작성하게 됨을 얘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해? hello.html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확장자는 어떻게 붙는다? 뒤에가 .html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강론 상경에서 첫 번째 써봤는데 HTML 문서는 항상 그 안에 이렇게 헤드와 그리고 바디가 있게 되지. 그래서 이제 헤드에서는 문서의 헤드 안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첫 번째 만나는 게 메타와 타이틀이야.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는 이 문서의 캐릭터 셋, 문서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UTF-8이라고 쓰게 되지. 한국어. 다국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만나서 UTF-8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내 강조를 했고, 여러분들이 한글이 깨지는 현상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웹쪽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쪽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뭔가 이게 새로 설치하거나 할 때. 응? 그러면 서버도 UTF-8이 돼야 되고, 내가 개발하는 도구도 UTF-8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안 그러면 한글이 다 깨져버린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타이틀이 있게 되지. 타이틀. 이 문서에 대한 제목을 넣어. 그래서 이제, 이따가 뭐 다시 자세하게 써주겠지만은, 여기 지금 요게 이렇게 쓴게 화면상에 노출돼서 보여주게 되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헤드가 있고, 다시 강조하지만은 얘를 작성을 할때 들여쓰기를 잘해야 돼. 들여쓰기. 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헤드 밑에는 메타와 타이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바디 밑에는 P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예제들이나 내가 판서를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여기를 들여쓰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들여쓰기를. 어? 여러분들도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한다. 보통 내가 권고하는 거는 몇 칸 뛰라 그래? 두 칸 정도를 뛰라고 내가 얘기해 주지, 항상. 네 칸을 뛰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만나는 많은 복잡한 예제를 작성할 때는 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HTML5 문서는 첫 번째, 항상 첫 번째 줄에 뭐를 쓴다 그랬어? DOC 타입의 HTML. 그래가지고 이 문서가 HTML에 대한 표준 문서로 작성됨을 선언해 주게 되고, 그 안에는 헤드와 그리고 바디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까지는 이해를 될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네.